치과위생사 제3회 기출유형문제 1교시 40번 문제입니다. 만성우식 혹은 정지우식에서 나타나는 상아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크로닉이랑 만성, 어레스트, 정지우식에 관련돼서는 보기를 보면 관간, 관주, 구간상아질이 있고 투명상아질과 삼차상아질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상아질의 맥락 같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5번의 3차 상아질 같은 경우에는 손상의 결과로 인한 생성되는 상아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간 상아질은 대부분의 상아질을 얘기합니다. 네, 상아질. 그리고 관주 상아질은 상아질은 맞는데 여기에 고도로 석회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의 구간 상아질은 이제 관주 상아질이 석회화가 너무너무 됐다 그러면 얘는 상아질은 맞는데 석회화가 좀 안 된, 더딘, 그래서 저광화, 비광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간상아질에 대한 정답입니다. 구간상아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만성우식, 정지우식과 관련되는 상아질은 4번 투명상아질입니다.